집에서 노는 날이야. 집에서 노는 날. 그냥 빨간 날. 공휴일 그런 거. 공휴일. 정확히 어떤 쉬는 날인지 학교 몰라요? 쉬는. 네. 펜츠 옛날에 나셨잖아요, 맞죠? 갑자기 그쵸, 네, 네. 그쵸, 갑자기 물어보니 시청자 때 안 왔죠. 네, 제가 이렇게 좋게 포장하고 있는 관심이 없어서 신경을 안 써서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호국 보훈을 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꾸 눈으로 저한테 확인을 하시네. 현충일이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참 기리는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6.25 참전용사들이나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약간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걸 몰랐다는 게 약간 창피해요. 몇 살이죠? 14살이요. 14년 차에 깨달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뭐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아침에 방송 키면은 그런 관련된 방송 많이 하니까 저 알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래도 휴일이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저도 포함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발전되고 살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저희가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노는 날이 아니라 좀 그렇게 묵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충일에 묵념하고 특기 있게 보내겠습니다. 꼭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분들 덕택에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고 휴일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